산에는 나무가 있어야죠. 예. 그래야 산이죠. 예. 그럼 강에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강에 물로 없앤다 그러면 그 강이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4대강 하기 전에 4대강에 진 교수는 가보셨어요? 예, 어떤지? 가봤죠. 예. 4대강 한 후도 가보고. 그거는 하류. 하류 쪽에는 물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강이 또라이입니다. 또라이고 완전히 썩은 물입니다. 그게. 환경부 기획위원회가 자문위원회 발표보고 내가 상당히 좀 참 내 속으로 내 화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그 4대강 16개 보에서 나오는 수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수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이 264억, 그 약 300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4대강 16개 보 운영비는 16개 보 수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돈만 해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40년간 무슨 뭐 이익, 이거는 그 진짜 그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소리지. 지금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죽산보, 승천보 다섯 개 보를 내가 다 가봤어요. 저는 지금 세종보에, 죽산보에, 백제보에, 공주보를 와봤는데 현장에 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 이렇게 이미 잘 돼 있는 자연을 그 참마 알 수도 없는 이야기. 더 이상 4대강을 건들지 말고. 다 봤는데 지금 어쩐지 아세요? 세종보 있잖아요. 상시 개발해갖고 이미 옛날 4대강 하기 전에 강 수준으로 되돌아갔어요. 완전 또랑 물이 요만큼 이미 나머지 다 물에 톱이고 쓰레기야 흉물수로 못 보게 되었어요. 아니 그동안 세종보는 뭐 여섯 번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그냥 두면 둘수록 거의 애물단지 수준이라는 그게, 그런 예 평가가 있지 않아서 얼마나 그게 그냥 환경부 하는 소리고 제가 다섯 개 보를 다녀왔잖아요. 저 죽산보에 갔더니 황포도 때 선장이 이 죽산보 생기고 나서 수질도 좋아졌고 물도 많아졌고 이렇게 훨씬 좋아졌는데 도대체 환경부가 무슨 근거로 이 영산강의 수질이 안 좋아졌다고 보를 없앤다 그러느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 보를 해체하겠다. 뭐 차라리 그래 다 뜨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 극단적으로. 그러면 어떤 파탄적 결과가 오는지 적어도 이게 한 정부가 그래도 정당성을 갖고 추진했던 일이잖아요. 이거 저희가 2015년 12월에 당시 야당인 뭐 민주당과 여러 당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전부 이 무효소송 냈는데 2015년 12월 그거 저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이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7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여름에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감사한 결과로는 수질이 개선됐다 그래놓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평가위원회 누군가 만약에 거기에 압력을 넣거나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진짜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상이 와서 국고에 손실이 왔다면 그건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